자, 보도록 하죠. 4단원이죠. 미국하고 라틴 아메리카 보도록 하죠. 미국 17세기, 17세기면 1601년부터 1700년 12월 31일까지 그저 북아메리카로 영국인이 이주했어요. 일부 영국인이 신앙의 자유, 경제적 이익을 신앙, 그 다음에 뭐예요? 돈 벌으려고 뭐예요? 북아메리카로 갔어요. 18세기 초에 대서양 연안에 그죠? 10세기의 식민지를 건설했어요. 영국의 식민지 정책 변화,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했어요. 인지세법을 실시했어요. 식민지인이 저항했겠죠. 인지세법이 뭐야? 영국은 신문, 서적, 증서 등의 각종 문서에 인지를 사서 붙이게 했어요. 우리도 인지 있어요. 수입 인지. 정부 문서 같은데 하면은 괜히 뭐 만원어치 붙여오세요 이래. 우표 같은 거야. 응? 붙여야 돼.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야. 영국의 식민지 정책 볼게요. 영국은 식민지에 대해서 자유랑 자치를 허용했대요. 그러나 아메리카 대륙의 지배권을 뒀고 프랑스와 벌인 7년 전쟁으로 뭐야? 재정이 악화됐대요. 돈이 없어서 뭐요?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한대요. 설탕, 차 등의 수입품에 세금을 그죠?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또 인지세법을 실시했어요.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했대요. 이러한 영국의 정책에 식민지 주민들은 대표 없는 곳에 그죠? 과세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저항을 했대요. 미국이에요. 지금 대서양 연안이니까 여기는 태평양이잖아요. 그죠? 여기죠? 여기가 대서양이죠? 영국 이쪽이. 여기에 13개가 있었다고? 자, 보스턴 차 사건 1773년이에요. 영국이 아까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차 여기 있죠? 차 등에도 뭐예요? 세금을 많이 부과했대요. 영국이 차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자 식민지 주민들이 보스턴항에 정박해 있던 영국 동인도 회사의 배를 습격했어요. 차를 바다에다가 던졌어요. 난 배에다 불 질렀는 줄 알았더니 차를 바다에 던졌어요. 보스턴 차 사건. 그래서 영국 정부의 탄압이 들어왔어요. 대륙회의를 개최했어요. 대륙회의 뭘까요? 아까 보스턴 차 사건이 73년도에 벌어졌고, 이건 74년도에. 식민지 대표들은 필라델피아에서 대륙회의를 거쳤어요. 식민지 대표들이. 영국 의회를 부정하고, 뭐야? 영국 의회를 부정해요. 무역 중단을 선언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몇년 있다가, 그죠? 미국 독립 선언을 발표합니다. 렉싱턴에서 식민지 민병대랑 영국군이 충돌합니다. 미국의 독립선언 발표합니다. 유럽 각국의 지원. 볼까요? 프랑스, 에스파니아 각국의 지원을 받아서, 그죠? 전쟁이 식민지군에게 유리하게 전쟁이 전개됐어요.
이런 거 되게 웃기지 않냐? 아직도 그러잖아. 이런 게 있으면 그 나라랑 사이가 안 좋은 나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원을 해. 그치? 지금 이런 건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요크타운 전투에서 식민지군이 승리합니다. 영국이 13개 주 식민지의 독립을 승인합니다. 어디에서? 파리 조약에서 승인을 합니다. 83년이에요. 독립선언 한지몇년 만에? 4년, 7년 만에. 그죠? 자료 1번 볼까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였는데, 그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는 정부를 조직하였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에서 유래한다. 13개 주의 북아메리카 식민지의 대표들은 대륙회의를 열어서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어요. 미국 독립선언을 발표합니다. 76년에. 계몽상상의 영향으로 미국 독립선언에는 뭐가 있어요? 인간의 평등, 개인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과 같은 기본권,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국민 주권, 그죠? 저항권 같은 근대 민주주의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뭐, 근대 민주주의의 원리가 들어가 있다. 어디에? 미국 독립선언에는 여기까지 봤어요. 그래도 앞에 봤던 다른 나라들보단 좀 낫죠? 덜 어려워요. 헌법을 만듭니다. 아까 83년인데 4년 만에 헌법을 만들어요. 연방제로 하기로 했네요. 양원제 의회를 하네요. 국민주권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규정했네요. 삼권분립. 대통령에게, 행정, 의회에게는 입법, 법원에는 사법권을 부여해요. 국가 권력에 집중하고 남용을 막고자 하는 정부의 운영을 위해요. 삼권분립은 뭐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많이 봤어요. 자, 아메리카 합중국의 수립, 그러니까 헌법 만들고 그 다음 연도에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에요.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에요. 독립혁명.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한 시민혁명이었다, 미국 혁명은. 프랑스 혁명하고, 라틴 아메리카 독립에 영향을 주었어요. 어디?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준 거야. 이게 더 먼, 미국 혁명이 이거보단 먼저야. 알았죠? 여기에 영향을 줬다. 미국의 발전. 서부 개척으로 영토가 확장돼요. 아메리카 원주민의 강제 이주, 이민 열풍으로 인구가 증가했어요. 이민으로 인구가 크게 늘면서 미국은 다민족 사회가 되었어요. 산업이 발달했어요. 그죠? 운하, 철도, 대기업, 제조업 이런 것들이 발달했어요. 남북전쟁 부터까지. 4년 동안 있었던 거요. 배경은 남부, 북부의 사회 경제 구조의 차이로 갈등이 발생했어요. 남부는 대농장을 경영했어요. 거기에 노예를 이용했네요. 노예 제도를 찬성합니다. 자유무역도 지지하고요. 북부는 상공업이 발달했어요. 자유로운 노동력이 필요해요. 노예제는 반대하고요. 보호무역을 지지해요. 보호무역. 자유무역이고 보호무역. 전개는 링컨의 대통령 당선. 링컨, 북부 출신이에요. 노예제 확대 반대와 연방제 유지를 주장했어요. 노예제 반대랑 연방제 유지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에요. 자, 남부 7개 주의 연방 탈퇴 선언이에요. 이 사람이 되고, 그죠? 남부 연합을 결성합니다. 뭐 7개 주가 탈퇴하고 남부 연합을 결성합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죠. 초기에는 남부가 우세해요. 링컨의 노예해방선언 63년이에요. 그죠? 61년도에 일어나고 중간에 노예해방선언이에요. 해방노예들이 북부군에 가담합니다. 국제 여론의 지지를 받고요.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북부가 승리하고요. 노예제가 폐지됩니다. 이 전투가 제일 의미 있는 전투네요. 미국 산업 발달. 남북전쟁 이후 결속력이 강화됐어요. 대륙 횡단 철도를 완성했고요.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철강과 기계 산업이 발달했고요. 19세기 말에 모여 세계 최대 공업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미국은 뭐 괜찮았어요. 여긴 또 좀 어려워요. 단어들이 좀 생소해서 그래요. 라틴 아메리카 볼게요. 미국 혁명이 일어났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았어요. 나폴레온 전쟁으로 에스파냐의 간섭이 약화됐어요. 지금 뭐 나폴레옹하고 싸우느라고 에스파냐가, 우리 예전에는 에스파니아라고 그랬는데 요즘 에스파냐라고 그래요. 그죠? 프랑스랑 붙어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라틴 아메리카를 많이 먹었지 지금. 포르투갈하고, 그지? 에스파냐가. 근데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지? 그 틈에, 그지? 그죠? 가속화. 메테르니히의 독립운동 탄압. 영국의 독립 지원. 자, 영국이 어떻게? 난 이런 약삭빠른 거 너무 싫어. 새로운 상품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한 거예요. 여기다가 팔아먹으려고, 그지? 이유는 참 웃겨요. 또 미국의 멀로주의 발표. 멀로주의. 23년 미국의 멀로 대통령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이나 식민지 건설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한 외교 방침이에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보여. 미국이 어떤 속셈이었던 거야? 미국의 영향력을 하려는 의도였어요. 그죠? 멀로주의예요. 다 자기네 나라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움직여요. 이런 거 잘 봐두세요. 지금도 하는 짓이 똑같아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고마워 할 것도 없고, 그지? 여기 지원했다고 좋냐? 하나도 안 고맙죠. 이것도 그렇고, 그죠? 독립운동 볼게요. IT 볼게요. 프랑스의 지배 하에 있었어요. 프랑스의 지배 하에 있었어요. 흑인 노예들이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IT 공화국이 만들어져요. 멕시코, 에스파냐의 지배에 있었어요. 크리오요와 이달고 신부 등의 투쟁으로 공화정이 수립됩니다. 크리오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에스파냐인의 후손이래요. 에스파냐인의 후손이래요. 그지? 라틴 아메리카 사람이 아니라. 원주민을 다스렸으나 에스파냐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자 본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어요. 에스파냐 사람이구나. 이달고 신부예요. 신부. 공화정이 됐고요.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포르투갈 왕세자의 독립선언 독립됐고요. 볼리바르랑 산마르틴의 활약.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을 주도했어요.
보도록 하자.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의 변화는 인종 갈등, 전쟁, 독재자와 군부 정치 다툼으로 사회가 혼란했어요. 그죠? 아, 이렇게 제일 짜증나지. 독재자랑 군부가, 그지? 지가 대장 해먹으려고. 그죠? 인종 문제도 심하지, 종교 문제도 심하지, 내전 때문에 전쟁하고 있지, 가뜩이나 심한데 윗대가리들은 이짓 하고 있지. 그러니까 힘들죠. 농업과 불균형의 공업의 불균형 발전, 1차 산업 중심이야. 아무래도 2차, 3차가 위로 올라갈수록 고부가가치 산업이죠. 조금만 가공하면 부가가치, 그죠? 부가 더 늘어나는 그 마진이 높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빈부격차가 심화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경제를 의존하게 되죠. 이주민 계열이 정권을 장악하고 대주주로 성장한 반면 대다수의 주민은 가난한 거고 새로 이주민들은 부자야. 그죠? 이게 좀 문제가 되죠. 그죠? 자, 밑에 거 일단 읽어볼게요. 19세기 초에 러시아는 농노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차르 중심의 전제 정치를 실시하고요. 크림 전쟁이 발발합니다. 크림 전쟁. 19세기 중반 러시아가 부동항 획득을 위해서 남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스만 제국하고 벌인 전쟁이에요. 영국과 프랑스가 개입하면서 모여 국제전의 성격을 띴어요. 전쟁의 결과 러시아가 졌어요. 근대화 노력. 알렉산드르 2세의 개혁 볼게요. 농노 해방령을 발표합니다. 1861년이에요. 지방의회도 구성하고요. 군사제도도 개혁합니다. 분화로드 운동이에요. 지식인들이 인민 수구로를 주장하며 농민 계몽에 힘씁니다. 이거 우리 역사 시간에 나왔지? 1학기 역사 시간에. 맞아? 분화로드 운동을 추진한 지식인들은 나로드 니키라고 했대요. 산업화 볼게요. 19세기 말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건설합니다. 석탄, 철광, 방직 공장이 그죠? 요거는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 이거부터 읽어보자. 독립 이후 미국은 서부 개척을 통해 대서양 태평양 연안까지 영토를 확장했어요. 점점 일로 간 거예요. 운하와 철도를 건설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869년 대륙 횡단 철도.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미국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됐어요.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는 16세기 이후에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에스파냐 이다 연두색이 뭐야? 유 라인 다 먹었네. 브라질 빼고 다 먹었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지? 에스파냐가. 라틴 아메리카 최초로 IT가 독립했어요. IT 여기 보라색 보여요? 보라색 요 조그만 거? 여기가 쿠바고 여기가 IT공화국이에요, IT. 19세기 전반 대부분 국가가 독립했어요. 이 과정에서 크리오요 출신의 볼리바르랑 산마르틴이 크게 활약했대요. 볼리바르, 산마르틴. 볼리바르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독립에 기여해서 해방자의 칭호를 받았대요. 한 나라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하네요, 볼리바라. 그죠? 몇개 나라야? 하나, 그죠? 산마르틴은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그죠? 한번 찾아볼게요, 이 사람. 어떤
올리바르예요. 크리오요? 크리오요가 어디야? 다섯 나라를 스페인 식민 통치에서 해방시켰대요. 독재자로 평가받기도 해. 권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휘두르진 않았대요. 볼리비아란 나라가 있다. 이 나라가 볼리바르라는 인물을 기려 나라 이름을 정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흔치 않다. 저 볼리바르 여기도 있잖아요, 볼리비아. 근데 여기는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야? 공식 이름이 원래 베네수엘라 아니었어? 나라 이름이 볼리바르가 들어갔어요. 알았죠? 저쪽 세계 지도에도 그렇게 됐네요. 그 사람을 기려서 그런 거래요. 근데 그곳 출신도 아니래요. 카라카스 출신. 지금 보면은 베네수엘라 출신인 셈이래. 여기 출신이라고? 그지? 볼리바르가 베네수엘라 사람이야. 굳이 따진다면 옛날에는 뭐 그렇게 없으니까. 산마르틴. 나머지도 읽어볼래니까 좀 그렇다. 아르헨티나 사람이 독립운동에 앞장섰어. 그 정도만 봐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이 나라가 어디야? 아르헨티나랑 칠레, 페루니까 요라인, 그지? 여기를 했고, 저 사람은 콜롬비아. 요 위에 있는 것들 했네요. 콜롬비아, 에콰도르, 그죠? 여기 하나,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네개 나라죠. 저 위에 있는 나라들은, 그죠? 일단은 저 IT, 요거 IT 봐두세요. IT가 저기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보고요. 자, 러시아의 근대화 볼게요. 알렉산드로 2세는 크림 전쟁에서 패배하고 러시아가 낙후되었다고 여겨서 농노 해방, 지방의회 구성, 징병제 실시 등의 개혁을 실시했어요. 러시아의 지식인들은 더욱 강력한 개혁을 주장하며 분화로드 운동을 전개했어요. 그렇지만 농민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어요. 알렉산드로 2세가 급진주의자들에게 암살당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전제정치가 더 강화되었대요. 일단은 그 정도만 봐보고.